리그앙 최고의 팀 파생. 쉬운 팀 컬러 1만 명 기준 탑10에 나오지 않는 파생. PSG 스쿼드 영상을 보면서 공격수가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 선수 왜 안 쓰나요? 간단한 인적사항만 먼저 알아보자. 이름은 파울레타, 국적은 포르투갈, 약발은 4, 키는 180, 가능한 팀 컬러는 파생.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스탯을 보면 속도와 슈팅 관련 스탯은 쓸만하다. 커브 스탯은 동일 급여 은바페보단 좋다. 다만 몸싸움이 약하고 헤더 스탯이 높지만 의미가 없다. 은바페와 스탯 비교. 속도와 몸싸움 은바페 승. 헤더와 슛 능력은 파울레타 승. 은바페와 스탯 비교. 저급여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다. 스탯 비교만 해봤을 땐 생각보다 괜찮은데 넌 인게임으로 가야겠다. 나름 괜찮은 슈팅 능력.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좋았던 침투 능력. 아쉽다 몸싸움. 비용이가 뭔가요? 미친 침투 능력. 침투침. 사이렌 껴주면 미친다. 생각보다 패스 받는 위치를 잘 잡는 선수. 볼롤 부스터 움직임도 나빼드. 진짜 침투에 미쳐요. 가마차기도 좋다. 팀컬러 없이 진행했던 인게임 후기. 은바페보단 속도 쪽에서 확실히 아쉬운 선수. 생각보다 침투와 가마차기가 좋았던 선수. 헤더 스탯 높았는데 헤더 한 번을 못 본 게 아쉬운 선수. 후반 조커 또는 동일 급여 바페와 비교 시 대체 자원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파생하면 은바페지.